이렇게 네. 예쁜 바닥이 아주 몰랐네. 진짜로? 그러니까. 25살의 청춘입니다. 야, 아, 막 그냥 이렇게 웃어. 아, 진짜. 아, 졸지야 왜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갈까? 정환이 어저께 수영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나 수영 안 좋아해. 순간이 뿌교에 지금 새로운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멤버가 누구지? 준부교. 준부교. 뿌교 투어의 새로운 멤버. 준부교. 준부교. 준데스가. 너가 차슈 이거 시켜봐. 내 마음 내 뺏어 먹어. 이게 안 된다고? 우와! 아! 왜? 했어?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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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뭐야, 뭐야? 진짜 이거 하나 떨어지면 우둥둥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지지! 어. 우와! 망한 것 같은데? 우와! 그렇지! 아니. 우와!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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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안 돼. 아! 이거 왜 안 떨어뜨려? 아! 이게 지금 저게 계속 고정됐어. 이게 아, 꼈네. 꼈어 지금. 야, 문 닫혔어. 문 닫혔어. 겁내면 안 돼 이제. 뭐야? 한 번 할까? 안 돼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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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찰리나 초콜릿 공장이잖아. 아, 만 원도 안 줬어. 이게 우리 이게 저 2,000원 하잖아. 이게 2,000원 하잖아. 우리 지금 야, 공... 야, 잘 됐어. 아니야. 너무 행복해. 이거 언제 가지 거야? 이거? 이거 초콜릿 오래 먹을 수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무슨관치에 딱밤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마이크 차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퍼프팀 이번 주에도 노란색으로 우리 퍼프팀이
노란색 마이크로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아, 공연은 할 때마다 떨린다. 난 공연 할 때마다 무섭냐? 첫곡 콜콜콜 살아있겠지? 그래서 콜콜콜 오프닝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원래 약간 운동을 안 하고 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진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못 버티겠어. 멤버들의 열정을 이기려면, 이겨내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 파이팅! 첫 공연 준비한 만큼 일본어도 까먹지 말고 열심히 일본어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자, 침착하게 노란색 마이크 생각보다 시작하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자! 다 쓸어버려! 하나, 둘, 셋! 헤이! 아, 여러분 오늘 공연 파이팅 할 겁니다. 전 아직 2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일단 시작 분위기 너무 좋고 저희 애들이 이게 일본 투어 콘서트 중에서 처음 하는 그 콘서트이다 보니까 저희 애들 텐션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공연이 지금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둘은 다 괜찮아. 거짓말 깨놓지 않은 너와 나. 전 사실 어떤 콘서트든 첫 공연은 항상 그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 첫 공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제 그거를 점점 개선해 나가는 네, 약간 네 생각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지금 걱정 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뒤가 이제 진짜 어려운 구간이라 뒤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큐시트 자체가 너무 체력 소모가 큰 큐시트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때는 그냥 끌려가는 대로 가는데 딱 올라갈 때 쇼타임! 아 시작! 진짜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누가 들어오는 거 같아. 신나는 곡을 하나 보면 더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사실 아스마스만큼 신나는지 조금 궁금하는데 근데 비슷하네요. 맞아 맞아요. 정말 신나는 곡이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캐럿분들께서 쉼없이 응원해 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후쿠오카에 계신 캐럿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오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번 투어 하루 네. 색깔 있잖아요. 네. 약간 로즈커치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요. 날씨고 예, 그렇죠. 그런 공연이고 맞아요. 예, 예, 모든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후쿠오카에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네. 다음 지역까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다음 지역으로 바로 그냥 뿅 하고 나가요? 너무 좋은 거 시즈오카로 오늘을 되게 잘 받아주시네요, 멤버들. 네. 아, 뭐야? 왜 잘 받아줘서 뭐라고 아니면요, 우리 형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쭉 오, 괜찮다. 트랜지션 옆으로 줄 수 있어요. 세븐티도 가라토노 하루 와우. 아니 와우. 아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시즈오카까지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고 또 벌써 끝났네요 심지어 와우. 공연도 이제 2 앨범이 끝났는데 네. 저희 어떻게 시간 이렇게 빨리 가요? 아 아까워 아니야 야 이건 들어가는 거리잖아 아 이건 들어가 너 진짜 못 넘는다 못 넘는다고? 저기를 왜 못 넘었어? 못 넘는다고! 저기 진짜 넘기 쉬운 거리잖아 아 오히려 23m 더 28m 33m 이게 나 뭔 말인지 나 너무 무거워 약간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정교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저희가 아 이거 가져가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나갔죠 멋있어요 아 이 뭐야 빡구대하고 삑삑삑삑삑 안 삑 우후 우후 누가 제일 잘하냐? 지금 모르겠어. 도겸이가 제일 잘하나? 잘하나? 도겸이가 제일 잘한다고? 내가 제일 잘하긴 할 거 아마 스킬적으로. 아무래도 사실상 좀 더 잘하긴 해 내가. 아! 돈가스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가스 튀겨 먹고 이 고기의 함유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이게 1.5인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포근하게 나를. 왜 이제 왔냐고 날 왜 이제 먹어주냐고 나 이렇게 닫혀있어서 못 봤거든 나 이렇게 닫혀있어서 못 봤어 난 네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 내가 미안해 인형 나랑 한번 해봐 오늘 내가 이기겠다 야, 내가 다스도 너한테는 안 준다 승관아 그래 와. 안녕하세요 ASMR 제발 준비했어요. 이거 한 시간씩이나 찍는 분들 대단하시다. 저희가 시즈오카에 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일단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좀 잘 쉬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시즈오카로 4행시 하고 시즈오카 4행시 시. 아 시즈오카 시부터 내가 할래. 알았어. 시즈오카로 그래. 하자. 오케이. 오늘 시. 시. 신문을 봤는데 세븐틴이 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오, 엄마나 하고 놀란 와중에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어요. 나 약간 카라토 미나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아까 다 짠 거란 말이야. 아 알겠어. 나 하나 하고 싶었어. 알겠어. 그럼 처음부터 형이 해봐. 그래, 일단 아까 전에 짠 걸로 다시 너가 시작해봐. 카메라가 우리 보고 있어 나쁘지 않아. 아 알겠어. 장난이야 장난. 시즈오카로 다시 시. 싫어. 싫다고. 즉. 정말 왜 그러냐 진짜. 오. 그만 좀 해 제발. 오. 부탁이야. 오. 부탁하지. 가. 카메라가 우리 보고 있어. 귀엽네, 귀여워.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시즈오카에서 공연 처음 첫 공연인데 네. 여러분들
재밌게 잘 하시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자기는 공연 안 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잘하고 와요. 잘하고 와요. 예, 다치지 않고 즐겁게 캐럿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생일 콘서트 처음 해봐요. 이거 어때죠? 진짜 어떤지 너무 기대돼. 아, 물론 약간 생색내는 것 같아서 티내고 싶지 않지만 근데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예, 제 생일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만약 신납니다 지금. 자 보자. 뭐부터? 누가 벌써 돌리래? 아, 아까 풀어가지고. 아, 그래? 너 지금 나 없을 때 혼자 풀래? 아 요즘 오늘 긍정적이야. 요즘 원우가 긍정적이어져가지고 이제 매일 원우가 할 때면 이렇게 일본어도 같이 열심히 하고. 제가 제일 성실해요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성실하다. 민기야 가운데서. 아 민기야 해피 버스데이 꿈. 아 이거 한번 해줘야지. 아세요 앞에 좀 와줘. 오늘은 생일인 민규 형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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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오늘 기분 좋은데? 멤버들 준비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시끄럽지만 참아! 내 생일이니까! 오케이! 자 멤버들아 오늘 시즈오카에서 첫 번째 공연이다! 준비됐나? 오케이! 무대를 부숴버릴 준비됐나? 항상 정신은 흥분되는데 몸은 흥분하지 않게! 뭔지 알지? 몰라!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크게 파이팅 외친다! 하나 둘 셋! 와우, 오늘 끝나면 시즈오카를 떠납니다.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일단 무대부터 잘하고 올게요. 불 태우고 오겠습니다. 레디! 저희처럼 흥분해가지고 막 같이 따라 춤추는데 저 친구한테 지지 말아야지 뭐 그런 마음 반? 저 친구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들면서 막 갑자기 막 그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해야 되나? 그 소년 팬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시즈오카 팬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려주시는 게 지금 느껴져서 네, 지금 못 가진 무대로 또 감동을 드리고 왔습니다. 파이팅! 나 형 때문에 힘난다. 네, 아직까지 나 괜찮아. 보시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정한이 형이 힘내라면 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 연습생 때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게 연습생 때 많은 선배님들 보면서 무대를 만약에 선배님처럼 많이 하게 되면 만약에 공연 시작 전이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입장을 안 하실까? 라는 고민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선배님도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아요. 무대를 서는 경험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긴장 확실히 이제 덜 되는구나. 그래도 이제 좀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 이제 무대를 준비해도 예전에 막 여기서 앉아 부자를 했었거든요. 아, 이거 틀림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아무도 이제 긴장 안 해요. 아무도. 근데 만약에 혼자 했으면 계속 떨렸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옆에서 같이 이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튼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축하해 민규야. 아 멤버들
항상 고맙고 너희들도 꼭 생일에 한번 콘서트를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부럽다. 그래, 생일에 콘서트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부럽지. 고마워, 얼굴에 케이크도 붙여주고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상호분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나도 재밌게 보낸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많은 뭔가 들으기보다는 감동을 많이 받고 가는 것같네요. 그래서 캐럿분들께서도 오늘 콘서트에서도 우리 꼭 다시 만난다고 들어주셨죠? 예. 여러분 다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뭔가 우리 캐럿분들이 이렇게 콘서트, 저희 콘서트 보시면서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저희 쳐다봐 주시면은 정말 이걸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들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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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콘서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무대에 선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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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원래 저희 콘서트에 아주 나이스가 앵콜곡이었다면 이번에는 홀리데이로. 아, 예. 홀리데이. 앵콜 엔딩곡을 만들어 봤는데 홀리데이도 아주 나이스 만만치 않게 굉장히 신나가지고. 원래 아주 나이스를 했을 때 이제 무한반복 하다가 원래 홀리데이가 무한반복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하다보니까 연습하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아쉽죠. 앵콜곡은 무한반복 한번 해야 된다. 맞아. 원래 세븐틴의 마스코트를 가져가야 해요. 진짜. 네, 맞아요. 저 원래 그리고 또 휴일이 또 지난 것도 아쉽잖아요. 그쵸? 맞아, 맞아. 이게 만약에 엔딩곡을 무슨 곳으로 해도 무한반복 계속. 네, 수고. 함께. 계속 우는 거죠. 어쨌든 아직 나머지 남은 하루 투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주 어디죠? 다음 주 사이타마. 사이타마. 사이타마는 이제 또 공연장 규모도 더 커지기 때문에 또 리허설에 또 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장에 있는 사이타마, 네, 리허설 하고 있는 세븐틴들에게 한번 코를 외쳐볼까요? 코를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세븐틴 더 카르노 하루. 이렇게 도쿄 사이타마에 나와 있는 세븐틴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시조카에서 보시죠 하면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또 여기서 딱 이렇게 맞아요. 네, 보컬님들하고 등장했네요. 네. 리허설 하고 있었는데 멤버들이 빨리 끝내고 지금 다 대기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만 남았는데. 아, 저는 아직 그 리허설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 혼자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까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양념치킨. 양념치킨. 아, 맛있어요. 양념치킨. 저희도 지금 리허설 잘 끝내고 본 공연을 준비하러 이제 멋있게 또 헤어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모르셨죠? 아, 저 지금 사진 민낯이거든요. 알았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변환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뿅을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뿅 할까? 하나, 둘, 셋. 뿅. 얘들아! 우리의 곡 하나도 생겼다! 레전드 오! 세븐틴! 네? 자! 디노의 말대로 역사를 쓴 아티스트! 자! 하나, 둘, 셋! 레전드 오! 세븐틴! 세븐틴! 꿈에서 만나요.